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조그만 현장에서 철근과 유로폼을 하차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이 대각선으로 실려있죠. 현재 여기는 악조건도 아니고 그렇다고 좋은 조건도 아닌데, 지금 왼쪽 제가 지게차 밟고 있는 부분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갖고 거기서 저걸 뜨게 되면은 지게차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집니다. 근데 지금 10mm짜리 철근은 높이 들어줘야 되잖아요. 너무 높이 들게 되면은 전복의 위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하나씩 다 한 단씩만 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오른쪽으로 기울어 있고 땅이 앞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좋은 상황은 아니죠. 일단 가볍게 들고 작업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몇 개 되지도 않고 하니까 하나씩 하나씩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영상만 봐서는 그 땅이 어떻다는 걸 지형을 확인하기가 좀 힘들죠. 왼쪽에 아스팔트 부분이 봉긋하게 솟아 있습니다. 몇 개 안 됐지 않았는데 하나씩 내리니까 조금 시간은 더 걸리겠죠? 그러나 일단은 안전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동영상을 제작하는 와중에 이거를 내린 거는 한참 전이고, 또 제작한 거는 11월 제가 중순쯤에 제작을 했는데, 이날 아침에 가서 또 한차 내리고 왔어요. 그거 영상도 또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철근은 대각선으로 왔죠? 그 다음 철근은 그냥 일자로 싣고 옵니다. 대각선으로 실렸을 때는 예전에도 설명했다시피 철근 센터보다는 오른쪽으로 약간 쏠려줘야 돼요. 그 화물차 탑 쪽으로 쏠려서 들어줘야지 이 철근이, 안 그럼 화물차에 유리를 때려버려요. 앞유리가 깨질 수가 있거든요. 물론 뭐 이렇게 20mm나 이런 철근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10mm나 뭐 12mm 이런 철근들은 굉장히 많이 휘어지죠. 그러다 보면 앞유리를 깰 수가 있어요. 철근이 쉬우면서도 까다로운 물건이죠. 잘 미끄러지죠. 그리고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사실은요. 물론 뭐 작업을 오래, 그리고 철근 작업 많이 하신 분들에겐 별거 아닐지 모르지만, 처음 하시는 분이나 많이 안 하는 사람한테는 철근이 상당한 무기가 될 수 있어요. 항상 옆에 작업자가 같이 있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작업이죠. 무리하지 않고 하나씩 뜨면은 그렇게 어려울 거 없습니다. 항상 과중량을 들기 때문에 제가 철근 들고 두 번이나 앞으로 꼬꾸라졌습니다. 그 영상은 남아있지 않은데, 그때는 이제 유튜브도 하기 전이고 블랙박스도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뭐 안타까운 건 아니지만 그 영상이 남아있진 않아요. 지금 이제 그런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정말 신중히 작업을 하고 있죠. 제 중량보다 좀 많이 뜨게 되면은 지게차가 이렇게 들었을 때는 괜찮은데, 내리면서 지게차가 앞으로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철근은 또 앞으로 쏟아집니다. 그 주위에 사람이 있으면은 굉장히 위험하죠. 저는 똑같은 상황을 두 번을 겪었거든요. 멍청한 거죠. 한 번만 겪어도 될 일을 두 번씩 겪었으니까요. 보시다시피 항상 사람이 같이 작업을 하고 있어요. 하나씩 내리면은 시간은 걸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안전에선 최고입니다. 그리고 작업하기가 편해요. 발끝으로 들어버리면은 깊이 들어가서 놓고 나오면은 뭐
지게발이 걸려서 지게차가 또 빠지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끝에 하나씩만 떴기 때문에 그럴 염려는 없죠. 아직도 여러 다발 남아 있네요. 자, 이제 저곳이 아직까지는 나무들이 파릇파릇한데 이제 곧 황량해지겠죠? 황량해지기 전에 이제 공사가 끝나야 될 텐데 11월 중순에 두 번째 철근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올해 안에는 끝나기 힘든 것 같고 내년까지 넘어갈 것 같아요. 마감까지 지으려면요. 큰 현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혼자서도 천천히 차고 나갈 수 있는 곳이죠. 제가 떴다방을 하다 보니까 큰 현장은 또 이제 혼자 하다 보니까 좀 큰 현장 뭐 오피스텔 20층을 짓는다거나 그러면은 제가 솔직히 저도 못 맞습니다. 그거 억지로 맡아갖고 제가 못 갈 때 다른 지게차 보내주고 그러다 보면은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요. 막 일하면서 전화도 많이 받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걸 다 포기하고 있어요. 방금 떨어졌죠. 이렇게 떨어질 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 철근은 그 굵기가 다 다르죠. 이제 같은 철근끼리 모아놔야 되고 먼저 쓸 철근, 뭐 뒤 나중에 쓸 철근 이런 걸 갖다가 잘 지시를 받고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그냥 내려놓고 가면 끝이지만 일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어지죠. 철근이 막 섞여 있으면은 뭐 그런 거는 이제 물건 받으신 분이 알아서 이제 내려달라고 하겠죠. 어떤 내려달라고. 지금 이제 이런 경우 현재 왼쪽이 높고 오른쪽이 낮고 땅이 비탈이져 있다 그랬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높이 되게 되면 화물차 유리를 때릴 수 있기 때문에 센터를 오른쪽으로 좀 치우쳐서 들어주는 거죠. 이 기울은 땅에서 정 센터를 잡게 되면은 오른쪽으로 짐이 쏠릴 수가 있겠죠?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게 많습니다. 지게차 같은 경우 어떤 작업을 하든지 간에 신경을 많이 써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생각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요거는 좀 더 많이 쳐지죠. 아마 12mm 정도 되지 않을까요? 10mm 철근은 이제 더 많이 쳐집니다. 동영상 갖고는 잘 판단이 안 되긴 하는데 자 이제 마지막 철근인가요? 이거 내리고 이제 끝났는 줄 알았는데 유로폼이 또 있었어요. 자 요건 이제 아까보다 더 많이 쳐졌죠? 이제 요게 아마 10mm 철근일 겁니다. 이 10mm 철근 같은 경우는 3단 지게차 작업이 굉장히 유리하죠. 높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 요건 이제 철근 4차 작업은 끝났고 이제 유로폼 하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이 작기 때문에 유로폼 몇 개 안 돼요. 지금 이것은 이제 비포장이잖아요. 그럼 이제 가장 신경 써야 될 게 뭐죠? 예, 지게차 빠지는 걸 가장 신경 써야 됩니다. 일단은 안전한 곳에 놓고 뜨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 안 되죠? 파이프 한 번 하고 유로폼 두 다발이네요. 아, 밑에 파이프가 또 작은 게 한 다발이 있군요. 그 다 해봤자 몇 개 안 돼요. 이제 요거 하고 나면은
물론 이게 이 현장의 자재가 다 온 게 아니에요. 요 이후로 세 번 정도 더 갔어요. 세 번 정도 더 가서 유로폼도 내려드리고 그랬는데, 일단은 첫날 이제 몇 기 초하고 그럴 자재만 온 거예요. 이런 거 뭐 대충 던져놓으면 되고. 지게차 일은 이런 건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일이죠. 철근 내리는 것과 유로폼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내리는 게 바로 철근과 이런 유로폼이에요. 그럼 요거 끝나고 나면 이제 벽돌 들어올 거고, 뭐 방수자재도 들어올 거고, 시멘트 들어올 거고, 이제 타일이 들어올 때쯤이 거의 마감이 돼가는 거고, 나중에 이제 석고보드도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갈 거예요, 공정이요. 이번 현장은 이제 철근부터 시작했으니까 끝날 때까지 또 제 동영상에 자주 나오게 될 겁니다. 여기가 오늘 첫날인데, 첫날 유로폼 가설제 자재는 몇 개 안 돼요. 현장의 특성을 제가 먼저 좀 알아야 되거든요. 아직까지는 이곳 땅 자체가, 지형 자체가 저한테도 낯설은 겁니다. 이곳이 어디가 빠지고 어디가 함정이 있고 이런 걸 모르잖아요. 자꾸 오다 보면은 곧 익숙해지게 되겠죠. 그나저나 이 지게차 유튜브는 크게 재미가 없죠? 재미가 없고, 저도 이제 진지하게 요거를 계속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생각한 적도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지게차, 영업용 지게차 은퇴하시는 분이 있어갖고 같이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그때 처음 그 영업용 지게차에 투입돼서 하실 때 굉장히 고생을 하시는 얘기를 들었어요. 누가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볼 시간이 없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 우리 영업용 지게차 같은 경우는 남들이 작업하는 걸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냥 지게차가 당연히 파레트 뜨듯이 지게빨로서 뜨게 돼 있고 뭐 쉽게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지게차라는 게, 영업용 지게차라는 게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제 동영상이 도움이 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갖고선 제가 지금 동영상이 625개 정도 되는데, 동영상 1000개까지는, 최소한 1000개까지는 제가 유지해 보려고 그래요. 현재 좀 가끔 회의감이 들기도 해요. 이거 동영상 편집하고 이러다 보면은 뭐 제가 사실은 시간이 아깝죠. 다른 거 할 수도 있는데 또 이걸 하다 보니까 또 가끔가다 뭐 악플도 달리고 그러면은 정말 힘이 없어집니다. 자, 그러나 열심히 또 묵묵히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있습니다. 자, 언제나 안전운전 하세요. 감사합니다. 여기도 다 이제 제 거래처가 몇 군데 있어요. 그것은 이제 또 다음에 오도록 하고,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